15호 태풍 탈라스, 16호 태풍 노루가 발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17호 태풍 꿀랍까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저기압성 순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태풍인 15호 태풍 탈라스가 가장 빨리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2일 27호 열대저압도가 발생했으며, 내일 23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에서 제15호 태풍 탈라스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호 태풍 탈라스는 24일 토요일 오전 일본 도쿄 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이때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순간 풍속 초속 18km, 시속 65km로 일본 도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 탈라스는 북북동쪽으로 시속 22km 속도로 이동하다가 오는 25일 열대저압부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탈라스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따갈로그어로 날카로움, 예리함 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할 태풍이 16호 태풍 노루이며,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오늘 22일 오후 2시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서 TD18W 열대저기압이 발생해서 추적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은 16호 태풍 노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필리핀과 대만을 지나서 중국 하이난섬 그리고 베트남을 향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상청에서도 오늘 9월 22일 오후 5시 10분에 28호 열대저압부의 발생을 발표하였으며, 필리핀 마닐라 동북 동쪽을 지나서 중국 잔장 남동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달 속도가 먼저 발생한 94호 열대요란보다 더 빠른 속도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태풍 단계에 들어서서 15호 태풍 탈라스가 되고 일본 쪽으로 향하는 저기압이 16호 태풍 노루로 명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17호 태풍 꿀랍마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발달한 이후 규모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면의 온도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와 14호 태풍 난마돌이 지나갈 때 움직였던 경로의 해수면 온도를 평년값과 비교해보면 모두 약 1에서 2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태풍이 발생하는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라니냐 같은 자연 변동성이 겹친다면 태풍이 더 늦게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태풍에서 더 나아가서 11월 태풍 발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